실수. 자, 오늘은 그래도 두 개 성공했어요. 저 이제 점점 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이제 다음번에는 세 개씩 그냥 나올 것 같은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! 이 낙지 호롱이를 준비했어요. 이렇게 낙지를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데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워 먹는 게 낙지 호롱이라고 해요. 모양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? 구워서 한번 먹어볼까요? 여기 후라이팬을 준비했거든요. 지금 바로 구워볼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. 여기는 아직 안 구운 건데 플레이팅용으로 마세요. 맛있게 매콤한 소스를 발라가지고 구웠어요. 와, 군침 돌아. 먹기 전에 콜라!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여기는 안 구운 거랑 구운 거. 자,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. 떨어졌어. 맛있다. 맛있는데 이거? 침이 얼굴에 다 튀었어요. 대신 깨끗해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이거 제가 너무 막 나서 좀 이렇게 이쁘게 놓고. 자, 이제 잘 보이죠? 제가 먹던 낙지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제가 먹던 낙지는 좀 두껍고 컸어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식감이 강했으면 요 세발 낙지는 오독오독한 느낌이 나네요. 그리고 그 꼬챙이에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으니까 또 먹는 재미도 있어요. 전 두 개 먹어볼게요. 아이고. 아이고. 맛있어. 제가 소스도 준비했어요. 불닭 소스. 이게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찍어 먹으면은 조금밖에 안 찍힐 것 같네.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돌돌돌 찍어서 쫙. 매콤하다. 머스타드. 머리만 일단 좀 이렇게 살짝.
낙지랑 머스타드도 은근 잘 어울린다. 손이 끈적끈적해요. 소스 때문에. 마요네즈. 맛있어 보이죠? 와, 마요네즈 진짜 맛있다. 저 장갑이 너무 끈적거려서 짠! 장갑 바꿔왔어요.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어서 마요네즈를 더 찍어 먹어볼게요. 이렇게 세 개. 어휴, 날아가 버렸네. 짠, 두 마리 마요네즈. 아, 이거 중독성 있다. 진짜 맛있어요. 다리가 고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뜨뜻해. 얼굴에 엄청 튀어요. 이제 깨끗이 먹어야지. 됐죠? 이렇게 좀 밀어 먹어야겠다, 이 낙지를. 오늘따라 불닭 소스가 왜 이렇게 맵죠? 아, 매워. 아, 불닭 소스 맵다. 왜 이렇게 맵지? 또 머스타드를 자꾸 빼먹네. 이게 입에 엄청 묻는구나. 제가 이거 먹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. 옆으로 먹는 거였어. 세 개 남았는데 이제 터득했어요, 먹는 방법을. 얼굴에 다 묻히면서 먹었는데. 머리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먹고. 떨어져. 마요네즈는 좀 발라 먹어야겠는데요. 손 장갑 꼈으니까 콕 찍어서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골고루 발라서 마지막 두 개.
아, 매워. 맛있어. 자, 오늘 이 낙지 호롱이를 먹어봤는데요. 오늘 좀 더럽게 먹은 것 같아요. 얼굴도 지저분해지고. 이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를 일찍 터득했으면 좀 더럽게 안 먹었을 텐데, 그래도 이 낙지가 뽀득뽀득한 식감이 있어요. 되게 맛있어요.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맛있었어요. 자,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훈이었습니다.